너, 네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니? 서은아랑 인연 끊는다면 생각해 볼게. 못하겠니? 안 되겠어? 내가 서은장 만나서 얘기할게. 널 위한 일이니까 서은장이 이해할 거야. 엄마가 서은장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수의사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얼른 말씀드려. 엄마 믿고 얼른 말씀드려. 엄마까지 서원장님 만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래. 억지로 할 거 없어. 철륜인데 뭐 끊는 게 쉬워. 서원장님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게요. 정말이니?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 아니야. 잘 생각해. 하겠습니다. 만약 약속 어기면 네 스스로 이 집에서 나가는 거다. 네. 난 너도 싫고 서원장도 싫어. 네가 서원장 딸인 건 더 싫어. 널 며느리로 보는 대신 서원장하고는 영원히 끊어. 네 선택이니 내 원망은 말고. 수국차예요. 엄마는요? 가셨어. 엄마. 유진아. 엄마. 혜준이랑 행복하고 재미나게 잘 살아. 엄만 그거면 돼. 들어가. 울지 말고. 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셔야 돼요. 케리 만나서 사과했어? 뭐래?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맙대. 유라일도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 그게 미안으로 될 일인가? 당신이 먼저 사과하니까 마지못해서 했을 거야.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 졸혼하는 부부들 많잖아.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 졸혼. 나랑 살기 싫으면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해.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줄게. 내가 원하면? 엄마, 아빠 이혼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지 않은 소리를? 이혼은 당신이 꺼낸 얘기지. 난 졸혼하자고 했어. 졸혼 같은 소리하네. 헤어지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니까 이혼 대신 비겁하게 졸혼하자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혼해. 그래. 나 원래 비겁한 놈이야. 이제 알았어? 얘기 끝내. 어딜 도망가. 엄마 아빠 이혼하시면 아빠가 나가겠죠? 그럼 나도 이 집에서 나갈래요. 그래, 다 나가. 다 나가버려. 다. 아빠,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세라야. 아빠가 입이 열 개라도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빠 대신 엄마 옆에 좀 있어줘. 아, 싫어요. 아빠도 책임 안 지는 엄마를 내가 왜 책임져요? 웃기고 둘 있어. 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둘 다 나가. 다 필요 없어. 연락할게. 다 나가. 난 우리 유라만 있으면 되니까. 유라야,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윤경이는? 나가셨어요. 잘됐다. 너랑 실컷 얘기 나고 가야겠다. 순원방 가보가 이게 뭐야? 엄마가 이 방 가고 싹 다 갈아줄게.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왜? 저 없다고 3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무슨 말이야, 유라야. 갑자기 왜 그래? 캐리가 또 뭐라고 한 거야? 저 혜준 씨랑 행복하게 사는 거 바라시죠? 그럼. 그럼 제 말대로 해주세요. 저 앞으로 서 원장님 안 보고 살래요, 평생. 나랑 인연 끊으라고 누가 시켰니? 저 윤경이 나랑 인연 끊어야 너 며느리로 받아준대. 그랬구나.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서 원장님하고 인연 끊고 살래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30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어떻게... 죄송해요. 아니야, 넌 죄 없어. 조윤경이 오죽 널 못 살게 했으면 네가 엄마랑 인연 끊을 생각을 다 했겠어. 민경이랑 내가 얘기할게.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어머니 만나지 마시고 제발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난 너랑 인연 못 끊어. 마침 왔네.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제니스가 문 열어줬니? 너 유라한테 나랑 인형 끊으라고 했다며. 나 유라 엄마야. 어떻게 철륜을 끊으라고 해? 니네 집안이 그 철륜을 끊을 만큼 대단해? 혜준이가 그만큼 대단한 신랑감이니? 아니,
우리 집에나 혜준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난 네 딸 며느리로 싫어. 근데 캐리가 아픈 몸으로 찾아와서 제니스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길래 너랑 인연 끊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을 뿐이야. 선택은 제니스가 했어.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착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어찌할 짓이 없어서 나랑 유라를 인연 끊으라고 해. 너만 나쁘란 법 있니? 나가. 여기 네가 들어올 때가 아니야. 인연을 끊으려면 캐리랑 인연을 끊으라고 해야지. 유괴범인데 네가 제일 싫어. 그게 이유야. 어? 오셨어요 언니? 넌 서원장하고 인연 끊기로 약속한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그새 문을 열어줘. 혜준이랑 살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네 엄마 따라가. 그래 유라야, 엄마랑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문 열어드린 거예요. 제 얘기 끝났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유라야. 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좀 바로 와주세요. 네. 아, 지금 퀵 불렀으니까 품평회장으로 바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체크해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봄 분위기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화사하고 산뜻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아마 입어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 라인이랑 컬러가 정말 예쁘네. 자켓 하나 바꿨는데 훨씬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 근데 제니스 회장은 알아요? 요즘 가장 핫한 여성이라고 기대가 크던데. 제니스 회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 회장 입으니까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집에 일찍을 했어요. 여긴 내가 맡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나서야죠. 그래야지 어머니한테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 고마워요. 먼저 집에 들어가요. 여긴 내가 맡아서 정리할게요. 네, 저녁 준비해둘게요. 마무리하고 들어와요. 네, 회장님. 여긴 잘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회장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늙어 보인다고. 네, 회장님. 조윤경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유라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인연을 끊으라고 해.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동안 엄마한테 당한 거 갚아주는 거라고요. 엄마가 혜준 오빠 엄마한테 잘못했잖아요. 30년 전에 아기 잘못된 것도. 그만해! 넌 이 와중에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이럴 땐 엄마 좀 위로해주면 안 돼? 아빠한테 전화나 해보세요. 됐어. 나 싫다고 나간 남자한테 내가 왜?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잔소리할 거면 너도 나가. 엄마랑 캐리가 썼던 각서가 생각나네. 평생 제니스랑 혜준 오빠 안 본다는 조건 거셨죠? 엄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캐리는 자식 생각해서 평생 안 본다고 했는데 엄마는 왜 못해요? 캐리만큼 자식 생각 안 하나 봐요. 사건꾼 캐리랑 비교해.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왔어? 아, 네. 엄마. 웬 꽃다발이야? 아이, 봄이잖아요. 엄마 기분 전환 하시라고요. 그 뒤에는 뭔데?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니스 거야? 제니스 거 사면서 엄마 거 덤으로 샀구나. 아이, 엄마가 메인이고 제니스가 덤이죠.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발라.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아저씨 왔어요? 네. 너도 꽃다발 받아. 내 것도 있어요? 예쁘다. 고마워요. 어머니 것도 너무 예뻐요. 네게 더 예뻐. 너무 예쁘다.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평화무드인데? 낮에 엄마 오셔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저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오케이 떨어진 거예요? 네. 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아픈 몸으로 다 큰 자식들 걱정까지 하시고. 근데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서 원장님 평생 안 보는 조건으로 저 받아주셨어요. 평생 안 보는 조건이요? 아, 엄마랑 딸인데 어떻게 평생 안 봐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구나.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서 원장님하고 연결되는 건 다 끊어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은 서 원장님한테 감정 안 좋으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 안 해요. 어머니 속이는 것 같아서 싫어요. 대신 내가 더 잘할게요. 못하면 알죠? 뭐부터 할까요? 말만 해요. 혜준아. 아유, 미안. 저기, 혜준이 혼자 살 때만 생각하고 하던 거 마저 해. 아니에요, 어머니. 아, 왜요, 엄마? 도리 아버지 경찰에 신고했어? 네, 수백억대 주식 절도 용의자라 출국 금지부터 시킨대요. 잡혀도 아버지는 끝까지 안 했다고 하실 거예요. 콩밥 무료급식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유, 너한테 말하기도 부끄럽다. 아버님 설득해서 자수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인간이 기대를 말어. 네 아빠가 등기를 보냈다고? 뜯어봐. 협의 이혼 신청서인데요. 뭐?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이딴 걸 보내? 아빠랑 얘기 잘 해보세요. 이혼당하기 싫으시면. 누가 당해? 이혼당하는 건 네 아빠야. 비겁하게 도망치더니 협의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왜? 내 얼굴 보고는 이혼 못하겠어. 서류 갖고 왔어? 기다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나랑 같이 유라한테로 가. 왜? 유라가 우리랑 인연 끊겠대. 우리 평생 안 보는 조건으로 조윤경이 허락했나 봐. 정말 유치하고 천박해서. 그래서? 가서 유라 설득해야지. 우리가 유라 친부모인데. 순진한 유라 꼬드겨서 그런 폐륜적인 선택을 하게.
태준이랑 그 집에서 살게 둬. 유라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자식이라고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아빠 맞아? 아빠 아닌가 보지. 집, 재산 당신 다 가져.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자. 앞으로 유라 세라 인생 절대 방해하지 마. 제발 좀 끊어. 부탁이야. 방해? 법원 갈 때 연락해. 시간 끌 거 뭐 있어? 내일 11시에 법원에서 봐. 그래. 내일 보자. 서 원장님 오셨다고요? 요 앞에서 기다리시겠대. 철련을 어떻게 끊어? 비가 왜 땡기는데? 유라야,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 보시면 저 쫓겨나요. 엄마가 우리 동네 근처에 집 얻어줄게. 혜준이랑 분가해. 전 여기서 살 거예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유라, 나 엄만 너 안 보고는 못 살아. 30년을 너 하나 찾겠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또 생리별래? 제가 행복하게 바라신다면서요? 아니에요? 당연히 바라지.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행복할 수 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래, 이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안 돼. 못해. 네 아빠도 나랑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고 세라도 나가겠다고 겁주고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안녕히 가세요. 유라야, 유라야. 도리야, 우리 지금 비행기 타러 갈 거야. 와, 진짜요? 그럼. 전화해. 안 돼. 도리야, 지금부터 전화기 꺼낼 거야. 어. 도리 아버지가 도리 유치원에서 픽업해 갔다고? 어, 알았어. 주식 도둑이 도리는 왜? 지 새끼 데리고 어디 가나?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도리 엄마? 아시는구나. 죄송해요. 저 많이 미우시죠? 말 놔도 되지? 어, 그럼요. 동생처럼 말 편하게 하세요. 회장하고 관계는 관심 없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의 애를 집 앞에 두고 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데리러 왔어요. 둘이 지금 없어. 구회장이 데리고 튀었어. 회장 오빠가 우리 도리를 데리고 튀었다고요? 주식 팔아먹고 사라져서 수배 내린 상태야. 이번에 잡히면 꼭 콩밥 먹일 거야. 그럼 우리 도리는요? 그럼 범죄자하고 같이 다니다가 막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빨리 찾아야죠. 출국 금지 당해서 곧 잡힐 거야. 애 데리고 어딜 도망가겠어. 도리야, 엄마 왔는데 빨리 돌아와. 그렇게 이쁜 애를 왜 두고 갔어? 그러게요. 저 언니한테 맞을 각오로 왔는데 어떻게 한 대 때리실래요? 맞은 걸로 해. 언니는 정말 천사세요.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둘이부터 찾고 갚어. 모처럼 편안해 보이시네. 언제 왔어? 아, 깨셨어요? 30분쯤 됐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뭐 만들어? 김치죽이요. 엄마가 저 아플 때마다 끓여주셨잖아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아. 그래요? 먹어봐야지. 내가 엄마 손맛 닮았나 봐요. 유진아, 이거 꿈 아니지? 네. 내가 너한테 나쁜 생각 그만하고 좋은 일만 생각해요. 우리 너무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이제 좀 편해져도 되잖아요, 엄마도 저도. 엄마, 용서하는 거야? 아니요. 엄마 건강해지시면 그때 용서하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저한테 주어진 행복 그냥 누릴래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셔야 돼요. 응. 건강해져서 너한테 진대 다 갚아야지. 홍유라에 대한 환상 깨세요, 그만! 엄마 안 보는 조건으로 혜준 오빠랑 살다니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홍유라한테 큰 선물 했네요. 평생 안 본다는 게 말이 돼. 나 엄마잖아. 낳아준 진짜 엄마. 엄마는 낳아준 게 대단한 줄 알죠? 엄마가 참 좋은 엄마라도 되는 줄 알죠? 그럼 아니니? 그 집에서는 홍유라가 엄마 딸이라서 더 싫은 거예요.
거기다 혜준 오빠랑 저랑 형부 처지를 엮이는 건데 족보까지 완전 꼬이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서 좋아해요? 재밌어? 엄마는 유라 다시 잃어버린 심정인데 넌 어제부터 엄마 위로는 못해줄 망정 염장이나 지르고 너랑 네 아빠랑 똑같아. 남사 타는 거 정말 지겨워 죽겠어. 아빠가 왜 엄마랑 살기 싫은지 모르죠. 솔직히 관심도 없죠. 엄마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그래! 너도 네 아빠 편이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인간들.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은 이만 사라질게요. 홍유랑 망령이 돌아다니는 이 집에서 홍유라 생각하면서 잘 사세요. 그래. 나가. 다 나가버려.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지겨워 죽겠어. 더 있다가 돌아버리겠어. 너 어디 가는 거야? 나가라면서요. 근데 엄마가 화나서 한 말이야. 너까지 가버리면 엄마 어떡하라고. 가지마. 가지마 사나야.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희망이 없는 건가요? 배 타고 중국? 애 데리고 미랑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미안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 상태 어떤 거예요?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쭙지 않게 딸 노릇할 생각하지 말고 인연 끊은 채 살아. 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엄마 보러 안 올래?